회사의 브랜딩을 만들어 가고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패션 업계에서 22년 동안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동대문에 있는 APM 쇼핑몰을 글로벌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고 있는 APM 이커머스에 근무하고 있는 이사입니다. 저는 브랜딩 관련된 부분에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특강이라든가 세미나에 많이 참석했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대다수의 분들이 참석하시는 세미나나 강의였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하거나 또 어떤 내용을 몰랐을 경우에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번에 공부하면서 오리온 패키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멈췄다가 다른 쪽에 공부를 좀 하고 나서 다시 들어보는 그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제 학습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온라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물리적 시간적인 한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편한 시간에서 즐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되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보일 수 있는데, 각 전문가들이 실제 사례들을 들어주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적용할 때도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많고, 각 카테고리나 인더스트리에서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희 카테고리나 인더스트리에서는 어떻게 브랜딩을 적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팁들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이트 리뉴얼 중이고 APM 이커머스의 브랜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뉴얼 하면서 브랜딩 관련된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본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딩 관련된 내용을 기반으로 컨설팅 업체와 같이 저희 회사의 브랜딩을 만들어가고 있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3강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주 모호할 수 있고 광범위한 개념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밟아야 될 여러 가지 단계들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고, 담아야 될 개념들에 대한 것들을 실질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브랜딩 관련된 과목 말고도 디지털 마케팅이나 컨텐츠 마케팅을 함께 듣고 있는데요. 특히나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브랜딩을 세우기 위한 방법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실무에 있어서는 콘텐츠라든가 디지털 마케팅 같은 것들이 가장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과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단위에 대한 공부를 진행하고 그걸 실질적으로 실무에 적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다 보니까 서로 좀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시간 제약이나 물리적 제한이 없기 때문에 제 중심으로 갖고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